인천구역 조정부터 군공항 이전까지 지역에는 여러 갈등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근 수원과 용인, 수원과 화성 사이의 경계 조정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돼 가고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에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해묵은 갈등을 풀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수원과 용인시는 각각 원천동과 영덕동 일대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경계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최근엔 수원과 화성시가 망포동과 반정동 일대 경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통학이나 행정을 비롯한 생활에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곳들입니다. 5년 넘는 논의 끝에 지자체와 시 도의회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도 적극적인 중재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지역의 상생협력 및 교류를 통한 우리 수원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주변으로는 경계조정 외에도 해묵은 갈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 경계에 자리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과 광역 화장장, 또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군공항 이전도 큰 과제입니다. 이에 수원에서는 화성, 오산시와 상생협력협의회를 꾸렸고 시의회 차원으로는 올 한 해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변 지역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방부가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 시의회는 이번 경계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 또한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우리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의 발전과 주민 안전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행정구역 경계조정처럼 꾸준한 대화와 소통으로 양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아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